고품격 딴지 해외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세상의 이슈를 통해 우리의 지금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이슈를 보고 세상의 처방전을 내리는 시간 똥인지 된장인지 콕 찍어 먹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는 고품격 딴지 라디오 특파원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지금 시작합니다. 딴지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딴지 NIB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그 저희 순위들 보셨습니까? 네. 네. 보내주셨잖아요. 예, 네. 뭐 올려서 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어요. 아니 좀 네. 같이 좀 하시지. 아니 근데 그게 뭐 맞는 거예요? 뭐 6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네, 저희가 애플 전체 팟캐스트 순위 6위까지 올라갔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규 런칭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조금 순위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런 좀, 면이 있어서. 아니, 좋긴 한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아유, 저희 다 유명하죠. 예, 뭐, 저자분도 계시고, 예. 여기 그 행동하는 과격파 행동대원도 계시고. 아, 좋았어요. 예, 예, 뭐, 얼굴마담. 예, 네, 예. 그렇죠. 예, 예. 얼굴 안 나오는 예. 쇼에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응원, 의견도, 응원도 많이 주셨는데요. 초반부터 많은 분들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캔디님께서, 중년 둘을 하드캐리하고 있다. 혹은, 뭐,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칭찬이 무려 몇 개나 있었습니다. 아, 동의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예, 예.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 영진공부터 오랜 단골이셨던 그, 아브락사스님이라고 계신데, 원영님 벌써, 팬이 되셨다고, 막, 말씀해 주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아, 뭐, 근데 뭐 저는 다시 다 몽고이냐? 그래서 제가 그 저한테 몽고인이라고 하셨던 분들 제가 다 얼굴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 제가 싹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묻어버릴 거예요. 제가. 어디다가? 뭐 많아요. 묻을 때는 되게 많고 예, 특히 저 딴지일보의 부편집장부터 제가 확실하게 묻어버리고 시작할 거예요. 자기는 말이야, 그, 상스러운 프로그램, 아브나인 이용고라고, 예, 되게 그, 일본어 교육방송을 표방하고 있지만, 매우 상스러운 방송이 하나 있어요. 예, 진행자부터 되게 그, 질 나쁜 사람들이라서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부편집장의 감히, 저에게 막, 몽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신 그분. 네, 예. 제가. 이상한 방송 소개를 올렸는데. 예, 실제로 보면 더 나빴어요. 그래서, 예. 아, 그리고 저희가 완전하게 팟캐스트, 팟빵이죠.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까지 예,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딴지 라디오의 클럽도 만들어졌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크를 눌러주셔야죠. 예, 라이크 눌러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딴지 라디오에서 저희 클럽은 딴지일보 클럽 내 게시판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방송별 클럽이 있고요. 그 안에 딴지 NIB라고 별도의 게시판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의견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가 찾기 어렵다고 하시면 혹시 페이스북 쓰신다면 페이스북 내에서 찾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게시판이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주제나 사건 사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역량을 벗어나면 예. 그리고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주제 이슈가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사드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망원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중국 문제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순방 가시고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그 주제를 딱 어떻게 맞춘다고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송 2회 만에 지금 3일 연속이에요. 팟캐스트 6위 자리를 뭐 고수하고 있다는 건 다 여러분들 덕이죠. 예. 주위에 많은 입소문 또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돈이 없지 끈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 한마디에 저희가 힘을 냅니다. 더불어서 그 뉴욕에 사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도 받겠습니다. 어떤 주제나 할 얘기가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저희 페이스북이나 게시판에 연락처와 함께 글을 남겨주시면 재수가 없으면 저 혹은 뭐 캔디님이 받아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또 원영님이 받아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글 남겨주시면 아니 뭐 왜요? 받아줘야죠. 아 뭐 예, 예.
여성분이시라면 뭐 매력 있는 저한테 남겨주실 수. 아, 이게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첨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는 이쯤 하고 바로 서두 한마디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대본이 뭐 있기도 하지만 그냥 즉석에서 말하는 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2회 동안 하면서 그럴 걸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놀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잘생긴 뭐, 건가요?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놀란 거는 제가 그럴 걸림을 사실 안 게 별로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방송하다가 알아가는 사이인데 첫 번째 놀란 건 방송을 하면서 야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자뻑이 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뻑이 뭐예요? 아 자뻑이 뭐냐면 셀프 에스팀? 자기의 미남이라 그러고.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 차영현이라는 본인은 제가 볼 때 정말 겸손해요. 굉장히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예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럴 거리라는 방송 페르소나로 넘어가는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좀 바뀌는 놀라움을 보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방송할 때 제가 그 긴 대본을 읽고 15분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거는 아, 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재밌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런 자뻑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시도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길게 혼자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제가 꼭 해비조님 소개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놀란 거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럴 걸림이 뭐 돌아왔다고 반가워하시고. 한 10여 분 계십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구나. 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저희 했을 때도 딴지의 게시판에 이렇게 그 순위에 막 올라가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지난 그 자기 말 2년여 동안 뭐 딴지 방송 내에서 1위를 했던 걸 계속 했다는 말이 그게 참 거짓말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놀랬고. 네. 또 하나 또 제가 잘한 게 어쨌든 그 껄림의 그 코너를 뒤로 민 게 저는 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방송의 그런 균형도 잘 맞고요. 네. 제가 저의 그 직업적인 걸로 하나 정리하면은 딱 이해 방송이 제대로 된 투베드룸 같았다. 그 무슨 말씀인지 예 알죠. 컴포터블 투베드룸이 아니라 모르시 저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뉴욕에 투베드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보통 룸메이트를 하려고 찾거든요. 근데 투베드룸 하면 방이 두 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방이 일렬로 있어요. 일렬로. 그래서 방이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거실이고 그다음에 부엌 화장실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레일로드 형태라고 해요. 우리를.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왜냐면 그거는 저 끝방에 있는 사람은 화장실이나 부엌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방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문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방을 바로 질러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저는 고캔디 님이 끝에 안 있고 중간에 있어서 고캔디 님을 앞으로 좋아하시고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더 편하게 즐기시고 어차피 팬이 많은 그럴 걸 님은 끝에 가서 또 중간에 끊기 편하고. 그러니까 또 편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 생각이었는데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예 좋습니다. 예. 예. 콘서트에서도 그러잖아요. 오프닝 액트 그냥 모르는 애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랜드 피날레 막 제이지가 마지막 기다린다. 아, 이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예. 아, 뭐 그런 의미도 있죠, 사실. 아 근데 원래 그 기승전결이 이렇게 보면은 딱 맞아요. 기전결이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제이지와 비유를 해줬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아, 제이지가 누군지 잘 몰라서 제가. 아, 되게 유명한 래퍼예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저는 뭐 김광석이나 죄송합니다. 동물원 이런 거 전혀 이렇게 맞는 레퍼런스가 없네요. 아, 이거 괜히 했다 내가. 예, 어쨌든 뭐 서두 이쯤에서 하고요. 네. 예, 우리 바로 첫 번째 코너 2주의 뉴욕 타임즈 빨간 약 파란 약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2주의 뉴욕타임즈 브리핑. 빨간 약, 파란 약. 이번 주 저희가 한류 케이팝 얘기를 좀 그렇죠.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박보람이라는 가수의 예뻐졌어라는 뮤직비디오에 관한 굉장히
나름 장문에 네.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어. 근데 박보람이면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전 알아요. 21. 네? 아니에요. 아니야. 그 박봄이에요. 아, 박봄이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돼. 어떻게 네. 저보다 모르실 수가 있지? 한국에서. 아, 박봄이구나.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 이게 또 NPR 뉴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인용한 기사예요. NIT가 바로 쓴 건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면서 얘기를 좀 끌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그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나쁜 소식을 먼저 할게요. 네. 뭐냐면은 NPR 뉴스에 앨리스 후라는 여성 리포터가 쓴 기사예요. 말씀드렸지만 박보람이라는 가수가 예뻐졌어. 영어 영문으로 하면 뷰티풀이라는 그 노래로 데뷔를 했고 여기 뭐 지코라는 가수가 또 피처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뭐 지코가 또 유명하다면서요. 네. 좀 대세죠. 예. 뭐 서련이랑 사귄다고. 아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무슨 상관인지. 맨날 그런 뉴스 나올 때 되게 짜증나요. 네, 네. 무슨 상관이지?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했어요. 원장님, 저희는 이미 해당 사항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왜 나쁜 소식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냐면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뮤직비디오 내용이 굉장히 반자전적인 내용인데 이 박보람이라는 가수가 다른 연습생들과 마찬가지로 티네이저 시절에 이제 그 소속사에 들어가가지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엄청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66파운드를 뺐다니까 30kg 가까이 뺀 거죠. 아, 살을요? 네. 야.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실제로 하루에 바나나 하나, 계란 두 개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실제 연습장 과정인데, 그런 모습들이 그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반자전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여. 그래서 나는 예뻐졌다. 나는 예뻐졌어. 자신감을 얻었어. 뭐, 너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했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그 인터뷰에 하는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아니, 벌써부터 흥분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좀 그러니까 이따가. 그 네. 이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일단은 그 비디오를 통해서 걸그룹 위주의 케이팝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 시스템. 쉽게 말해서 이제 공장처럼 훈련시키고 찍어내는 그런 아주 가장 전형적인 모델처럼 보인다. 박보람이란 가수가 이렇게 특히나 그 거기서 보여지는 그 여성에 대한 이미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기 몸에 대한 시선, 또 그걸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 이런 게 너무나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 비디오다, 그 노래라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게 고스란히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다. 여자들, 그 예쁘다라는 개념, 그리고 마르고 애교 있고를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거, 개인의 정체성, 개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묻히고 이 가장 큰 폭력이 뭐냐면 살찐 사람한테 넌 게을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파간다가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거대 매니지먼트의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너무나 고스란히 보여주는 K-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가수의 등장이라고 상당히 비난적인 어조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좀 좋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기사 자체가 그렇지만 저 아까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네.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제가 지금 프린트도 해왔고 영향력의 반증이에요. 이게 저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K-POP은 더 이상 하나의 좀 신기한 어떤 장르 하나의 신기한 구경거리 이거 약간 새롭다 아시아애들도 이런 걸 하네 얘네들도 우리 쫓아서 하네 네.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많은 미국의 부모들한테 K-POP은 자기 자녀들한테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장르로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지면을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마치 그 80년도에 항상 이게 고대로 밟아오는 거잖아요. 헤비메탈 그 80년대 LA 메탈이 막 인기 얻었을 때 걔네들의 그 복장, 그 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걱정을 하게 돼서 그 트위스트 시스터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디스나이더 보컬리스트가 청문회장까지 끌려왔죠. 그래서 엘고어 나중에 부통령이 됐던 상원의원 엘고어의 와이프가 거기 위원장이었는데 막 뭐라 그러고 너 그 머리 뭐야? 너희 그 욕하는 거 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그거잖아요. 그 CD에다가 여기는 이상한 가사 있습니다. 그 페어런셜 뭐라 그러죠? 어드바이저리? 프렌털 컨트롤. 예. 그 라벨 붙인 게 바로 그 엘고어 와이프거든요. 그 다음에 랩.
랩에서 계속 욕 나오고 뭐 F월드 나오고 N월드 나오니까 거기 딱지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게 랩이라든지 처음 헤비메탈이 아무 영향력이 없고 이럴 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이제 부모들이 신경을 쓰는 게 이게 순서 같아요. 보니까 K-POP이라는 게 즉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졌고 이제는 무심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 그런 면에서는 이건 좋은 소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특히나 혹시 Make It Pop이라는 애들 보는 드라마 알아요? 아니요. 저는 애가 있어서 보는 이제 알게 됐는데 2005년도에 런칭한 K-POP을 소재로 한 드라마예요. 애들 보는 드라마. 그게 니켈로돈에 나와요. 벌써 시즌3예요. 예, 거기 실제로 한국계 여자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K-POP을 소재로 그러네요. 애들이 그 니켈로돈이 굉장히 대단한 채널이에요. 애들한테는 10대 그러니까 저기 그렇죠. 프리틴 네. K-POP을 소재로 하는데 한국계 애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메이크 팝.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K-POP은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많이 컸다. 진짜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약간 정리하는 멘트로 한 마디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미 뭐, 남미 이쪽 난리 나잖아요. K-POP 가수들 가면. 네. 동남아시아 이미 난리 나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무시 못할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의 문화 상품화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다 그렇다면 이제 애들이 보는 거니까, 뭐, 컨텐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이걸 뭐, 순화를 하자느니, 무슨 네. 뭐, 교육적으로 만들자느니, 뭐, 이런, 이따 얘기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순간 망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대중음악은 사실 그냥 소비하면 좋은 거고, 애들 뭐, 불량식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술, 담배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욕 좀 들었다고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고, 포르노 좀 본다고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개성 있고, 좀 창조적이고, 오리지널티가 있고, 이런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레벨을 뛰어넘고 정말 좋은 좀 K-POP 음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다 그게 그거 같은 것만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는 하나 그걸 좀 뛰어넘는 진짜 천재적인 뮤지션이 나온다든지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제작자가 나온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문화라는 게 공자나 맹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네. 어차피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광대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광대들이 어떤 역할을 주느냐가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욕이 됐던 뭐 사탄 숭배가 됐던 사실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인간 자체를 멸시하고 모멸화시키는 문제들 사실 그게 제일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그렇죠. 욕 한 마디 뭐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그런 창조적인 광대가 낄 틈이 없잖아요. 그런 막강한 공장들이 네. 세 개쯤 있나요? 아, 한국에요? 네. 더 뭐, 있죠. JYP, SM, YG가 YG, 있고 네, 뭐 스타 제국이나 뭐 몇 군데 더 있죠. 네. 네. 그런데 일단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잡고 있고 길을 가로막고 있고 인디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고 근데 돈이 없어도 그 어떻게 하려 그래도 그런 이미 정해져 있는 룰에 따르지 않으면 못 끼고 그 한국 말고 미국도 좀 주류 문화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아까 댓글 얘기했는데 거기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막 그 한국 K-POP 이러저런 문제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밑에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 우리가 뭐가 다른데? 네. 많이 달라요. 네. 근데 많이 달라요. 또 제가 어떻게 바로 그 말을 하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도 예쁜 거 추구하고 아름다운 거 추구하고 여자들 뭐 이렇게 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획일적이진 않아 적어도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국에 가서 겪었던 일을 여기 그 했는데 하여튼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획일화돼 있고 이 사람들 그 영어로 fit in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특유의 그런 게 그 있죠. 예 어떤 기준에 자기가 그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좀 불편해하고 남들 역시 그런 시선을 받다는 우리가 잘 자주 듣고 있는 거를 뭐 고스란히 이런
예, 제가 못 찾겠어요. 원래 비유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고캔디 씨가 그 다음 코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한국 살면서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요. 이제 뭐 나이가 30대, 40대 되면은 이 사회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집은 그래도 30평은 넘어야 되지. 뭐 차는 2000cc는 넘어 타야 되지. 애들 그래도 어디는 뭐 보내야 되지. 뭐 니네 이런 건 안 해봤니? 어, 여행은 어디 가봐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주류에 들어가는 어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조금 벗어나면은, 야, 너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소리 대번 나오니까. 너 서른 넘어, 야, 마흔 다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뭐 했니? 집 하나 안 사고 뭐 했니? 이런 게 정말 그, 지난번에 그 캔디 씨, 캔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너는 뭐 이때까지 뭐 이렇게 살쪘어? 너 아직도 시집 안 갔어? 이런 얘기를. 그게 얼마나 그 폭력적인 이야기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여기도 뭐가 더 잘났다는 건 없지만 한국은 그 들어가야 되는 몰드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맞아요. 아이돌, 뭐 저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돌 그룹들 보면은 얼굴이 다 똑같잖아요. 네. 지하철 타면 얼굴이 다 똑같잖아요. 네. 성형외과 가서 아이유 눈같이 해주세요. 네. 라고 부탁하고 뭐 아이유가 새로 한 이마 같이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부탁을 하고 다들 그냥 성형을 물먹듯이 하니까. 근데 또 그 너무 또 모두들이라고 성급하게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에 좀 자주 그래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편인데 1년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근데 한국이 많이 되게 빨리 바뀌긴 하지만 한 5년 전쯤에 제가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못 느꼈는데 지하철을 타고 나니까 똑같은 얼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더 늘어나요. 작년에 보니까 진짜 지하철에 한 20% 정도의 여자와 남자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보면은 진행자들이 그러니까 뭐 KBS 뭐 이런 데서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집 방 안에서 하는 다 그런 일반 사람들인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뭐 아프리카 방송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뭐 그게 전문 용어로 의란성 쌍둥이라고. 의란성. 의사들이 만들어준 쌍둥이라고 하죠.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뭐 애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은 내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매력이 있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거를 그게 허용되지가 않잖아요. 그걸 이제 바꿔 나가야죠. 그 나가는 이제 각자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뭐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바꿔 나가야 될 소지도 있고 바꿔 나갈 저는 의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바뀌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네, 뭐. 빨리 끝내고 저는 다음. 우리 저 케이팝 전문가 네. 논문까지 썼던 캔디 씨의 얘기를 좀 더 빨리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는 딴지. 캔디고의 고 캔디. 고 캔디의 코 캔디 시간입니다. 아, 장면 좋아요. 코 캔디. 그런데 네. 좀 그 타이틀에 압박감이 좀 있더라고요. 코캔디에 코캔디가 좀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게다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데 그냥 그 빨간색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억지로 뭔가 이렇게 깨맞추려고 하니까 영 이거 막 좀 억지스러워. 네. 벌써 두 번 했는데 벌써 바닥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담은 있으니까 뭐 별로. 예. 이렇게 구성을 제가 하지 않으면요 맛이 없어요. 네. 우리 또 전문가 말을 믿고 가야 돼요. 네. 예. 믿어주세요. 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의 코캔디는 네. 코리안 웨이브는 미국에서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좀 약하죠. 아니, 강합니다. 네. 코리안 웨이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체가 없다. 네. 뭐 이런 거죠. 버블이다. 네. 그 한류라는 것은 버블도 그냥 억지로 띄우는 뭔가 뭔가다 그냥 허상이다. 네. 허상이다.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나 혹시 외국에서 그 환호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환호는 그치. 아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만 이렇게 해석하지만 아니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코리안 웨이브가 한류라고 그러죠. 한류 네. 그냥 한류라 그러나요? 뭐 한류. 네, 한류. 네, 코리안 네. 웨이브 한류. 한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한국 사람이죠. 네. 아니면 중국 사람. 그거는 인정이에요. 중국과 그 아시아 쪽에서는 막강하다는 거는 K-POP과 K-드라마가 막강하다는 거는 인정하고. 네. 우리 뭐 미국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제가 거의 K-POP과 K-드라마 언급을 했을 때 긍정적인 뜻으로 언급한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의 언급을 안 하죠. 그냥 신기한 물체로 얘기를 하고 뭐 언급을 별로 안 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류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는 특히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이죠. 그리고 돈을 쏟아 부어서 억지로 네. 소녀시대를 데이빗 레터맨 쇼에서 출연을 시키고 아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뭐 미국 진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기사가 났는데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얼마나 그 스튜디오 안에서 그 반응이 쌓였는지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쌓였어요. 영향력 있는 PR 회사에 돈 많이 주고 성공을 시킨 거죠. 성공 그러니까 거기 출연시켰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차라리 하지 말지. 왜냐면 그 밑에다가 일단은 다 깔아놓고 출연을 시키면은 뭔가 더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그 노래 초이스도 너무 구렸고 그 코리오그래피도 그냥 쓰레기였고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죠. 근데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단어 선택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Anyway. 좋은데요. 네. 케이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음악이 여기서 받아들이기 전에는 한참 기다려야 될 거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도 미국에서의 90s, Britney Spears, Backstreet Boys 이런 모델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일단 케이팝 인더스트리가 되게 막강하고 한국의 특유의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리고 대단한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음악 자체는 카피앤페이스트예요. 근데 그런 음악을 내보내면서 이거를 좀 들어달라, 이걸 봐달라 그러는 거는 미국에서 너무 억지예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K-POP과 드라마는 네. 나라 망신이다.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은 팬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의 관광객도 다 중국 사람이고 여기 뉴욕도 보시면은 네. 32가가 원래는 한국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이 와서 너 술 먹는데 그러면은 32가 와서 소주 먹고 그리고 뭐 음식도 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한국 음식 먹으러 오고 그랬는데 한 3년 전부터 그게 다 중국 타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더 많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한국 업소에 들어가면 관광객은 아니고 뉴욕에 원래 중국인이 많이 사는데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해요. 특히 뭐 두부 음식 이런 네. 거, 뭐 순두부 엄청 좋아하고. 네, 관광객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투어를 부킹을 하잖아요. 뉴욕 투어를. 저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인간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중국에서 뉴욕을 놀러 왔을 때 꼭 찍어야 되는 곳들이 그 중에 하나가 32가래요. 아, 그래서 여기가 좀 명동처럼 요즘 네. 바뀌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막 페이스샵이나 뭐 그런 화장품 가게 들어가면은 일단 중국어로 인사를 해요, 이제는. 그래요? 네. 명동도 아니죠? 그렇죠. 명동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그 식당들도 원래는 그래도 먹을만한 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중국인들이 아무리 맛없어도 그냥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줄을 서요. 그냥 내가 봐도 좀 되게 별로인 레스토랑 앞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맛도 떨어지고 뭐 어쨌든 한류의 그 안 좋은 영향. 근데 여기 있는 네. 그 원영님께서 소개시켜준 한 집은 예. 제가 갔어도 막 서비스 주시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네. 주면은 좋죠. 네. 몇몇 집의 경우. 네. 네. 제 대학원을 예술 비평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예술 비평을 하려면은 예술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만 엉뚱하게 뮤직비디오 하나를 갖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 뮤직비디오가 정말 예술이에요. 뮤직비디오에다가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 같고 그 프로덕션이 정말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그 컨텐츠는 마음에 안 들지만 뮤직비디오 보는 걸 되게 프로덕션 좋아하고 프로덕션 밸류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다. 네. 그래서 그 뭐 케이팝 뮤직비디오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마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 당시에 나왔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 그래서 아 이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널라이즈할 요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에. 그래서 아 이거 갖고 그냥 한 1000번 정도 보고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골라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한 진짜 그 순위는 되게 많이 올려줬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도 많이 봐서. 아 그럼 근데, 싸이가 캔디님한테 뭐 감사패라도 하나? 네, 감사는커녕 그분이 뉴욕에 왔었대요. 네. 뉴욕에 와서 많이 왔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의 뭐 아는 사람이 싸이의 뭐 엄마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 그러면 이참에 논문을 전달을 해볼까? 근데 물론 안 받겠죠. 일단 프린트하고 뭐 USB도 다 담아가지고 보내긴 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의 논문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싸이가 잘한 거는 K-POP이라는 이름을 유로센트릭한 미국 엔터테인먼트 판에 올려놨다는 것. 아,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로센트릭. 유로센트릭 뭐라 그러지? 유럽 중심적인 거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백인 중심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힙합은 좀 특별한 장르이긴 하지만 대충 할리우드를 보면은 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백인이고 그 배우들이 백인이고 그냥 보통 그러니까 힙합이 아닌 보통 팝 아티스트를 보면은 대충 다 백인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의 나라예요 아직은. 그런데 이런 데에서 케이팝이 유명해진 이유는 케이팝이 우습게 보여서. 아 우습게 보여서? 네. 아.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화를 개망신시켜서 인기가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슬랩스틱 네. 코미디를 잘 안 해요. 아직 한국 개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좀 몸개그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좀 고전적인 찰리 채플린, 그러니까 레전더리 쓰리 스투지스 네, 그때. 그런 네. 그때 그 당시의 코미디에서 그런 나오는 개그 방식으로 생각을 하죠. 아, 근데 그 왜 MTV에서 하는 그 바보들 시리즈 있잖아요. 저 무슨 그랜파 있었고 지금 3.5 버전까지 나왔던 그 코미디 영화. MTV에서? 예, MTV에서 만든.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요. 아, 혹시 서로 나왔고요. 치고 때리고 예, 그거 예, 말하는 엄청나게 거예요? 영화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예, 예. 아 진짜 뭐였죠? 뭔지 알아요? 예예예. 예, 예. 그것도 슬랩스틱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가학 코미디죠. 예, 가학 코미디. 예. 예, 자학 가학 예. 코미디. 아주 그거 스턴트맨들이 예, 예. 나와가지고. 가짜적인 형태. 아, 그런 좋아하는데. 게 있어요. 네, 네. 네, 있어요.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얘기. 네. 근데 그런 몸 개그가 촌스러운 옛날 개그라고 생각을 해서 아.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는 안 하지만 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면 열심히 보고 웃어줘요. 아. 그러면 그 남들이 더 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인가 90년대 후반인가에 떠돌아다니던 일본 개그 그룹의 야따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네네. 혹시 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 안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남자 한 몇 명들이 뭐 보이밴드 컨셉으로 사실 거기서도 개그 그 컨셉으로 만든 비디오예요. 개그맨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같이 그걸 보고 웃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춤추고 이상한 노래를 하니까. 근데 또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같이 웃는 거죠. 가사를 듣고 그것도 웃기고 춤도 웃기고 웃으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가사도 못 알아듣고 아 이 일본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웃기다. 그러니까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웃는 거죠. 같이 웃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는 거. 아,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웃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타자화 시켜놓는 거구나. 퍼니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웃어서 정말 비웃는 거일 수도 있네요. 그 laughing with가 아니고 laughing at. a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참 병신 같네. 그러니까 그런 니들이 아니라서 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웃긴 거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싸이도 아직 백인 남자의 사회는 미국에서 안 그래도 동양 남자를 보고 여성스럽다 그러고 뭐 그냥 웃기다 그러고 그래서 보고 웃는데 그 웃을 이유를 더해준 거죠.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아, 그리고 기억났어요. 잭에스. 아, 아 예. 잭에스요. 21세기 슬랩스틱의 최고봉이요. 네. 예. 네,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뭐 개인 취향이 다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동양 남자가 제일 매력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아, 미국 사회에서요? 네. 백인 남자가 뭐 제일 매력이 있겠죠. 백인 여자가 제일 매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매력 없는 여자는 또 흑인이래요. 아시안 여자는 인기가 또 많아요. 네. 그렇죠. 그 페레시라이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그 데이링 사이트 가보면은 그 데이팅 사이트 1위가 항상 아시아죠. 아, 제가 네. 그 저 한국 구수한 한국말 데이팅 사이트 데이링 사이트를 쓰면 예. 데이링 예. 잘 못 알아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뭐 사인은 더 그럴듯한 이유를 준 거고 그런 못생긴 척을 하고 우습고 못생긴 척도 아니지만. 우습고 네. 바보 같은 춤을 추는 싸이를 보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시 쟤네는 못 났어. 그러니까 동양 남자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못 났어. 내가 훨씬 잘났네. 이런 생각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뭐 싸이가 케이팝의 길을 터놨다고들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싸이가 케이팝이라는 이름을 조금 알리긴 했죠. 근데 싸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다른 동양인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뉴욕의 한인타운이 쓰레기가 되긴 했지만 오히려 케이팝, 케이드라마 하면 웃음의 대상이거든요. 일단 언급을 하면 뭐 케이팝 아이돌 그룹 보고 심각하게 좋아서 언급하는 미국 사람 거의 없고요. 뭐 비디오를 칭찬하려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좀 있지만 주로 make fun 하려고 언급을 하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김치 싸대기 그것도 영어 서브타일로 나와가지고 떠돌아 다닌 적도 있어요. 네. 그거 보고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아 이런 게 니네들 K-드라마 아니냐고 막 저한테 물어볼 때 나도 난 이런 거 안 본다고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좀 되게 말을 강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무턱대고 싸이나 강남 스타일을 미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비디오가 웃겨서 그렇게 여러 번 볼 자신이 있고 그렇게 60페이지를 쓸 자신이 있어서 고른 거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돼서 로스쿨 입학한 다음에 거의 모든 시험에 한국에서 사온 강남 스타일 양말을 신고 가요. 내일도 제가 변호사 시험을 하나 보는데 네. 거기도 그 양말을 신고 갈 예정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진짜 거의 천 번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비디오를. 그래서 저 혼자 막 이어폰 끼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있고 진짜 몇 번을 봐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좀 행운의 상징 같은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해서 들어보니까 좀 슬픈 부분도 있네요. 그 네, 아직까지 있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많죠. 네. 그런 게 살기 힘들 근데 저는 좀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남자들 한국 내에서 여성들 차별하는 거 보면 네. 여기 와서 인종차별 당해봐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을 당하면 좋은데 아예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네. 그것도 슬픈 거죠. 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치 싸대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이 남자가 여자 손목을 탁 낚아채는 거래요. 네. 그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는데 근데 여기서 손목을 낚아채는 행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미국 사람이 봤을 때 대충 이게 강간의 첫 단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느낌이요? 네.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되지 왜 힘을 쓰나. 아. 말로 하면 되지. 말로 하면 해서 안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고. 말로 해서 여자가 싫다 그랬는데 힘을 써가면서 여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까지 설득시키려 그러면 그건 폭력이. 예, 어. 네, 그건 폭력이죠. 따라하니까. 이거 아니, 말로 멋져. 안 되면은 네가 병신인 거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성차별과 여성 혐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놀라울 정도로 많죠.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와 TV를 안 봐요. 예능은 옛날에 재미로 그냥 틀어놨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그거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웃기지도 않아요. 거기서 막 하는 말들이랑 그런 게 진짜 여자를 우습게 보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봤던 뭐 내용이 그렇게 풍부하거나 그래서 본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사우나에 앉아서 잡담하고 그런 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쇼를 좀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계속 봤었는데 어느 순간 아 우리 이제 이 쇼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고 여자를 다 빼내고 남자 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 나 이건 절대 안 봐. 그래서 안 봤죠. 사실 TV나 뭐 음악이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 뭐 음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좀 그렇게 느끼셨나요? 언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되게 잘 느끼죠. 뭐 한국 음식이 막 좀 여기저기 있다. 여기저기서 원한다. 뭐 이런 그런 거는 예, 저희 뭐 특히 그 지난 정권에서 우리 그 음식에 대한 뭐 엄청난 그 붐업. 네. 그래서 그게 영향력이 네.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보면 항상 예, 우스웠어요. 네, 네. 저도 네. 일을 하면서 우스웠습니다. 네. 지난번에 비빔밥 얘기했던 네, 네, 그렇죠. 비빔밥. 근데 그거에 이어서 조금 더 하자면은 한국 음식이 여기서 좀 유행을 했냐 여기서 인기가 있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아주 조금 아주 아주 조금 파인다이닝에서는 한국 재료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거기에 이유는 두 개 있다고 봐요. 한국에 그 마스터 셰프에서도 출연한 김훈희 셰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여기에 그 레스토랑 두 개를 해요. 그때 그 사람을 제가 만난 게 한식 세계화 일할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의 최초로 한국 음식을 그냥 32가에서 차이나타운 같이 네. 좀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이런 데서 먹는 음식이 아닌 좀 더 업레벨이 된 파인다이닝 쪽으로 밀어나간 사람이 김훈희 셰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식재료가 좀 더 리스펙트를 많이 받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되게 유명한 프렌치 셰프가 있어요. 여기서 네. 그 레스토랑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장조지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땐 그 사람이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와이프도 한국어를 잘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의 루트에 뭐 다시 그걸 더 알고 싶다고 해서 그 한국 음식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뭐 요리도 좀 많이 하고 요리책도 내고 있어요. 모든 여사님이 주최했던 한식 행사에 반드시 초대됐죠. 장조지랑 그 와이프가. 네. 그래서 그 와이프가 그 김치랑 뭐 다른 한국 음식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그런 이벤트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또 다른 파인다이닝 셰프들이 그런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런 면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막 한국 음식이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잠깐 코리안 프라이 치킨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본촌이랑 교촌이랑 뭐 다른 레스토랑 가보면은 그냥 엉뚱하게 막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잖아요. 네. 엉뚱하게 코리안 프라이 치킨이 메뉴에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솔직히 미국은 이미 프라이 치킨을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 남부에서도 자주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튀김옷이 새로워져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한국이 치킨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싸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욕먹겠다. 예. 그 30, 40대 IT, 그, 가게도 혹시 아세요? 그, IT 기업에 들어간 뭐, 이공계생이나, 혹은 뭐, 상경대생이 들어가서 뭐, 저, 사원 입사, 퇴사, 닭집. 대리 퇴사, 닭집. 과장 퇴사, 닭집. 할 수 있는 게 닭집밖에 없어요. 한국에 나와서 퇴직하면. 닭집 아닌 편의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맥도날드 합친 것보다 한국에 있는 닭집이 더 많아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집이. 네, 정말 10집 건너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킨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참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 국가나 사회가 진짜 이끌어주지 않는 거죠. 다 사회 내팽겨치고 퇴직금 얼마 남은 걸로 결국에 하는 만만한 게 요리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닭은 튀기면 되니까 그렇게 왔다가 참 무너지는 가정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살아남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하죠. 제가 싸서 그랬냐고 네. 여쭤본 게 여기서는 굉장히 싸거든요. 닭이 거의 제일 싼가 그래요. 네. 뭐 돼지고기도 싸긴 하지만 닭고기가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못 사는 지역들 그런 데서는 프라이드 치킨 집이 많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있는 그런 차이니즈 푸드 레스토랑 그런 데서도 꼭 프라이드 치킨이 있어요. 네. 그냥 닭날개 튀긴 네. 거. 맛있더라고요. 되게 짜지 않아요? 네, 짠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너무 짜지 않아요? 그 간이 한국보다 훨씬 짠 것 같아요. 네, 훨씬 짜요. 네. 제가 되게 짜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짜니까 네. 오는 사람마다 다 하는 얘기예요. 네. 뉴욕은 미국 음식은 왜 이렇게 짜냐고. 그게 아마 저 프랜차이즈 같은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음식을 공급을 하잖아요, 마에 본사에서. 그래서 그냥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데피기만 하거든요, 보통. 특히 해산물 요리. 소금 엄청 넣고. 근데 제가 얼핏 무슨 해외 요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맛있게 음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짜게 만든다고. 저도 비슷한 소리를 듣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 개 닫기 바로 직전까지의 시즈닝을 하라고. 그게 프렌치를 가르칠 때, 프렌치 음식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입맛에 소태. 소금 소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제가 막 계속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계속 욕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대중문화는 좀 그렇다는 말이고요. 네. 영화는 되게 예외인 것 같아요. 영화도 대중문화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예술 커뮤니티가 좀 받아들여주는 대중문화잖아요. 네. 영화는. 그래서 영화는 분명히 한국 영화에 덕후층이 있어요. 여기서 그 올드보이 같은 영화들이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개봉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서 가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 개봉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 부산행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주로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면 타임스퀘어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몇 번 하다가 끝나요. 근데 이번 부산행은 IFC라는 티에러에서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진짜 덕후 같은 애들이 그냥 들어가서 멤버십이에요. 네. 거기는. 그래서 저도 곡성 IFC에서 봤고요. 보니까 부산행 AMC에서도 4시간 AMC가 네. 타임스퀘어에 네. 있는 저기 그리고 퀸즈 네. 한국 사람 많이 사는 퀸즈랑 저기 뉴저지 에즈워터 거기 세 군데서 늘 하죠. 네. 대부분 한국 사람이 가서 봐요. 아 제가 봤을 때는 IFC니까 아마 미국 사람이었어요. 네. 타임스퀘어는 거의 한국에 들어오고 나머지 뭐 퀸즈랑 뉴저지는 당연히 다 한국 사람만 가요. 네. 23가에도 AMC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는 안 하고요. AMC가 뭐 체인인데 주로 한국 영화는 그렇게 치면 AMC의 타임스퀘어 AMC의 극장이 25개거든요. 예. 거기 항상 한 군데서는 인도 영화 해요. 개봉하는지도 모르지만 네. 항상 인도 영화나 하고 있어요. 발리우드 영화는 뭐 세계 네. 2위인데요. 근데 거기 다 인도 애들만 가요, 또 보면. 그러니까 그게 꼭 무슨 타임스퀘어 진출했다는 게 그런 뭐 외형적인 의미라면 상관이 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IFC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인정이 된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한국 영화. 예, 한국 영화 좋아하는 저 선생님도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어학원에. 네. 예. 그러면 할 얘기가 많았겠군요. 예. 아,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예. 뭐, 아주 한정적이었죠. 아주 한정적인 얘기가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K-POP이나 K-드라마 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레퓨테이션과는 달리 한국 영화는 좀 존중을 받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웨이브가 미국에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한국 대중문화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 한국 열풍 같은 얘기를 하는 한국 미디어를 의심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의 반응이 없다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모든 미국을 대표해서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다른 그냥 톡쇼 같은 걸 봤을 때 아니면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봤을 때는 좀 웃음의 대상으로 많이 다뤄지는 걸 보고 그것도 참 안타깝죠. 저도 그 뮤직비디오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컨텐츠가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좀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도 정말 대박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악이 여기서 받아들이기 전에는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카피 페이스트 문화를 바꿔야 돼요. 아직도 들었을 때 90년대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 멜로디가 가끔씩 들려요. 그런 비슷한 것들. 백스트리트 보이즈. 특히 진짜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랑 그 멜로디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요즘 노래를 모르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없네. 아,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네. 저도 노래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비디오를 찾아서 보니까 네. 저는 그거 되게 좋아요. 비디오가. 물론 제가 싸이는 봤어요. 네. 싸이는 봤는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 마지막으로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본 건 아이유가 마지막 좋은 날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제가 볼 일이 없어서. 아 저는 이게 논란이 항상 되니까. 네. 특히 아이유 그 논란 됐었잖아요. 23, 23 노래 모르세요?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 아동을 그 네. 뭐라 그러지? 아, 섹슈얼라이즈 한다고. 노리타 논쟁.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욕을 하면서 봐요. 이게 비디오들이 아름다운데 거기 숨어 있는 그런 여성 혐오라든지 이런 애들을 이렇게 짧은 치마 입혀가지고 막 팬티 다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막 시키고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고. 더 화나는 건요. 네. 그거예요. 이거 팬티 보인다 그러면 팬티 아니야 속바지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싫어. 진짜 말도 안 돼. 그 무슨 속바지야 팬티지. 네. 근데 뭐 그거는 더 괜찮은 건 것 같고요. 그냥 주로 아예 팬티를 입고 나오잖아요. 쫄바지 핫팬츠라고 하고 네. 팬티라고 읽죠. 그래요. 네, 대충 제 욕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어느 누군가는 불편해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 괜히 이런 걸로 시비 걸려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캔디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떤 논쟁을 다시 촉발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부분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고 꼭 자랑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결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덕트 만들면 좋잖아요.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욕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꼭 동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약간의 온도차는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캔디 씨가 비난하고 지적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거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 게,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흔히 말하는 5, 60대 이상 여성들한테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지위를 겪어왔던 사람들, 집에서 당연히 살림하고 쿠키 굽는 여자들한테는. 근데 지금의 20, 30들한테는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 온도차가 있듯이, 캔디 씨나 캔디 씨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노래를 외국인이 듣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자체가 뭐가 대단해 하면서 이쪽에 반응도 살피고 컨텐츠도 살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예전에는 생각을 하면은 한국 노래를 외국인이 듣는 자체에 대해서 광분하고 정말 흥분하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미국에서 과연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껄림도 약간은 좀 그걸 겪었겠지만 저희는 일본 만화, 그렇죠. 홍콩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자라고 그걸 부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내세워도 자랑스럽고, 아니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라서 내세울 만한 문화 콘텐츠 자체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검열과 통제를 엄청나게 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지금 소녀시대 얘기하는데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소조다이라고 있었어요. 일본의 소녀대. 소호대, 소호대. 소호대, 소조대. 네. 그런 거 보고 왕조연 보고 그렇죠. 장국영 보고 이런 걸 영웅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거꾸로 그 대만 애들, 홍콩 애들이 우리의 팝스타들을 보고 막 열광하는 게 더 신기한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NPR 뉴스 그 박보람 그 가수의 거기를 좀 비난하고 분석했던 그 똑같은 매체에서 3년 전에 했던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멕시코 소녀에 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남미에서 얼마나 케이팝이 대단한지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케이팝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는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정말 미국 얘기는 물론 아니고 중남미가 조금 또 다르지만 그리고 자기가 얼마 되지 않는 용돈에 거의 모든 걸 다 케이팝 용품을 사는 데 써요. 마치 우리가 없는 용돈 모아가지고 백판 사고 옛날 그 뭐 영화 잡지 이런 거 구입하듯이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케이팝이나 한류 이 자체가 처음에 제가 첫 코너에서 말했듯이 실체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캔디 씨는 실체가 없다고 보고 약간 그냥 떠도는 어떤 수준이고 좀 버블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도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제 딸을 보면 느끼거든요. 그 딸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보면은 그 얘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바라지만 좀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케이팝이나 한류에 좀 퍼스널리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분명히 포텐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 못 살리고 자기 복제와 그냥 눈앞의 상업주의와 그런 거에만 급급해서 끊임없이 복제판만 만들어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으면은 그런 고민들은 제가 바로 요 뒷시간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예 캔디님 긴 시간 열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약 처방 이주의 플라시보 이주의 플라시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실제 한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고 있는데 캔디님이 말씀하신 그 미국에서 쭉 살아오신 분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20년 정도 이제 성장한 뒤에 다시 미국에 오셔가지고 보는 이제 원영님의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겨우 이제 서너 달 된 제가 뭐 제대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는 어떻게 커 나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는 게 맞는 일인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광복절 특사로 나오시는 CJ 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사실 구속되자마자 CJ의 그 논조가 확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SNL이 미국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Saturday Night Light. 예. 라이브. 라이브네요. 어쨌든 이게 원래 뭐 정치풍자 코미디도 있고 뭐 일반 코미디도 있었는데 SNL 코리아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 뭐 텔레토비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치풍자 코너였는데 요거 싹 걷어냅니다. 그리고 신동엽을 호스트로 해서 그냥 완벽한 섹스 코미디, 섹시 코미디로 방향을 틀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게 동남아에서 매년 하는 마마 같은 콘서트 중계실황에 태극기 겹쳐놓으면서 애국 마케팅 벌리죠. 그래도 나오는 데는 한참 걸렸어요.
사실 진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먹히긴 먹혀요. 아니 먹혔죠. 근데 저는 아마 이것도 좀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이미 한풀 꺾인 지 좀 됐고요. 채 10년 못 갔죠.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 70년대 아까 전에 원영님 말씀하셨지만 7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신성일 엄행란 이후 한국 방어가 엄청난 한 20년 넘는 암흑기를 겪죠. 헐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괴리감이랑 방화의 어떤 상대적인 저열함을 비집고 그때 우리에게 들어온 콘텐츠가 바로 이소룡이랑 성룡이라는 을 필두로 하는 홍콩 영화였어요.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뭐 이소룡, 성룡, 주윤발, 장국영, 장화기, 유덕화 등으로 이어지는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 20년밖에 못 가더라고요. 왜 사그러들었는지 보면 사실 그때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홍콩 반환과 더불어서 홍콩 영화가 엄청나게 위축을 해요. 그래서 많은 뭐 스텝이나 배우, 감독들이 다 뭐 미국을 간다든지 어디 다른 나라로 가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컸던 거는 90년대 중후반부터 김영삼의 문민정부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지원정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영화 콘텐츠에 대한.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펼친 소위 그 간섭 없는 표현의 자유 슬로건. 그 이후 이하의 문화 콘텐츠들이 꽃을 피웠다고 보거든요. 특히 그 해외여행 자유와 맞물려서 90년대 초반 그 해외유학을 다녀온 감독들이 도제 시스템을 깨고 새로운 영화 제작에 바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한국 영화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기껏해야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히트하는 영화가 뭐 다 그런 거였어요. 뭐 에마 부인, 산딸기, 매춘. 뭐 이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로 연명하던 한국 영화가 진짜 한 10년 만에 세계 주류의 영상 미학에 도전하는 수준까지 막 급격하게 뛰어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수연 씨가 주연했던 씨바지 같은 영화 있잖아요. 모스코바 대상 받았던 거. 그거는 아주 독특한 한국의 뭐라고 할까 그 대를 잇는 그 아주 아시아의 좀 우리가 보면은 왜 홀로코스트 같은 보는 느낌으로 외국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문화 충격을 받고선 상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한국 영화들은 상당히 작품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가를 받죠. 홍콩 영화가 무너진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홍콩 영화 과거를 답습하고 발전 대신 단물만 그렇게 쪽쪽 빨아먹었고요. 한국 영화는 어느 순간 홍콩 영화를 뛰어넘죠. 그쯤 세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일본 콘텐츠예요. 일본은 이제 버블 시대가 끝나가면서 거의 많은 뭐 영화, 음악, 드라마 수많은 콘텐츠들이 같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쓸쓸히 주류에서 좀 아시아 무대의 주류에서 좀 퇴장하는 느낌이 있었죠. 그거와 또 맞물려서 한국 드라마가 또 분위기를 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인기 있었던 게 겨울연가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겨울연가가 좋은 작품성을 갖고 있었냐라고 보는 게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 일본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버블 경제의 거품으로 그 남자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변하거든요. 프리타족도 생기고 맨날 회사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소심하고 무뚝뚝하고 그리고 집안에 박혀서 은둔 생활하면서 나오지 않는 뭐 초식남 같은 이미지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겨울연가에 나오는 한국 남자 이미지와 비교되면서 아줌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의 기폭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일본 여성에 처한 상대적 호감이 드라마로 치환되면서 히트한 점이 큽니다. 물론 대장금 같은 그리고 또 몇몇의 굵직한 미니시리즈들은 나름대로의 차별화 요소를 가지면서 한국 콘텐츠를 견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갔죠. 그러나 대다수는 결국은 그 포르노에 가까운 막장 드라마가 이 드라마 시장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몇몇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고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드라마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드라마의 그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막장 1일 드라마까지 싹 쓸어다가 일본이 사갔어요. 거의 뭐 매점매석 하듯이. 근데 지금은 이제 수입을 잘 안 해요. 몇몇 이슈적인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거를 제외하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덕분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아주 공멸할 위기죠. 동남아 경제 중심은 화교잖아요. 중국이 외면하면 동남아에서 꿀빨던 한국 콘텐츠 말라죽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본 홍콩, 20년 전에 본 일본이 어떻게 식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급격하게 죽는지도 알겠죠. 아, 이 중에 또 재밌는 게 일본에서 한국 1일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구성이 재밌어서도 있고 막 조금 있겠죠. 너무 막장이라서 황당해서 재밌을 수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저는 그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그 우리나라 그 배우들의 원석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소비된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비견한 예를 들면 AKB48 같은 그 여성 그룹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로 지금 걸그룹 같은 애들. 근데 일본에서 걸그룹은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완성체가 데뷔를 하는데 일본은 그냥 되게 아마추어 같은 애들이 나와요. 아마추어 같은 팀이라고 뭐 군무도 안 맞고 좀 실수도 하고 근데 나와서 성장하는 그렇죠. 이런 팀들이 나오면서 성장하면서 걔네들을 봐주고 지켜봐주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북돋아주고 응원해주면 걔네들이 점점 잘해가는 걸 보면서 그걸 소비하는 컨텐츠의 측면이 크거든요. 그게 아주 그 일본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특징적인 면인데. 그런 게 한국의 일일 드라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빈, 장동건, 뭐 박영화나 뭐 소지섭 같은 A급 스타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새로 진입하는 스타들을 자신들이 먼저 찾아서 커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들이 알고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도 아마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대충 만들어서 뭐 신인 애들 반발한 거 몇몇 껴넣으면 무조건 팔렸으니까요. 근데 결국 이런 일을 꾸준히 하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또 외면받는 결과가 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 콘텐츠가 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콘텐츠가 망하는지 지금 이 순간 목도하고 있거든요. 90년대 대한민국의 IT 인프라 세계 최고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만 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IT 트렌드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선구적인 게임 문화랑 열정적인 팬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토론토 취재 갔을 때 묵었던 노보텔에서 그 호텔엔 다 비즈니스 룸이 있잖아요. 거기 인터넷 느리다고 거기 그 호텔리어가 저한테 쥐어준 찌라시에는 한글로 21세기 PC방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글로? 네, 한글로. 그러니까 21세기 PC 룸 이렇게 있는데 뒤에 딱 보면 21세기 PC방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정보통신부라는 게 사라지고 게임진흥법이라는 요상망측한 법안이 규제의 칼날을 딱 들고 나온 지 몇 년 만에 우리는 세계 게임 시장에서 진짜 낙오 되어 버렸어요. 물론 게임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검사랑 뭐 결탁해서 뇌물이나 주고받고 게이머에게 현질 유도하는 것만 제작자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잘못도 크죠. 하지만 역량 있는 중소회사 짓밟고 카카오톡 아니면 홍보도 할 수 없는 한국 게임 시장에 게임은 마약! 이렇게 굴레까지 씌워버렸으니 애초에 세계를 선도할 만한 무엇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기껏해야 뭐 명텐도 같이 쓸데없는 뇌뇌망상만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죠. 이미 뇌사 상태에 접어든 이 게임의 길처럼 우리의 다른 콘텐츠들도 사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비판과 풍자가 사라진 콘텐츠, 규제랑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제작자,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짧은 치마 입혀서 엉덩이 흔드는 것만 강요하는 기획사,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10년도 안 됐지만 우리는 벌써 8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퇴행일로의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콘텐츠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기가 막힌 드라마를 한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요거는 원영님께서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바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원제는 스트레인저 띵스.
Stranger Things. 예. 아,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저 똑같은 things.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 저도 해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 벌써부터 그렇게 친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중 하나가 사라지죠.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남자처럼 머리를 빡빡 깎았어도 이쁨을 숨길 수 없는 소녀. 이티처럼 손가락 끝에 불이 나오진 않지만, 이티처럼 자전거 앞에 앉힐 수는 없지만, 친구를 잃은 세 소년과 기묘한 한 소녀의 모험은 마치 영화 이티처럼 모험과 활극과 그다음에 기묘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일단 잘 만들어지고 관리된 콘텐츠가 어떻게 자산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E.T., 구니스, 폴터가이스트 같은 영화들의 오마주가 다 있거든요. 이 오마주들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갖다가 상기시켜주는 증표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세대를 넘어 같이 즐길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몸소 증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제가 큰 놈과는 서울이랑 뉴욕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이 콘텐츠를 즐기면서 만들어 놓은 유대를 통해 그 격이 없이 자식 놈들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바로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얘기하는 기묘한 이야기를 같이 볼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뭐 해리포터 시리즈나 뭐 반지의 제왕, 뭐 또 우리 또 좋아하는 김광석이나 동물원 같은. 아, 물론 제가 좀 애를 노인네로 만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콘텐츠는 세대를 넘어서 감동을 주죠. 기묘한 이야기는 그 장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위노나 라이더는 역시 엄마여도 아름답다. 이건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콘텐츠라는 건 사실 다음 세대의 큰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콘텐츠라는 건 그 산업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귀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자신들의 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영화, 드라마, 음악을 주류로 소비하는 나라들이 정말 몇 없어요. 그리 많지 않죠. 월요일 새벽 1시에 CSI를 방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요? 예. 외국 가면 다 놀라요. 그것도 월요일 날 새벽 1시면은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요. 근데 그걸 봐요? 안 보죠. 그만큼 시청자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프로 콘텐츠 소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산업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특히 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홍콩, 일본의 흥망성쇠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왔는데요. 영등포 옛날 저희 그 홍콩 영화 봤던 명화극장, 뭐 연흥극장, 대지극장, 화양극장, 뭐 종로의 한일극장, 이제는 그냥 추억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쿵푸엇을 뭐 무간도 3부작 이후의 홍콩 영화는 제 기억에 없어요. 이제 말라 죽이기는 쉬운데요. 지금처럼만 하면 우리는 딱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버리는 콘텐츠가 된다면 재생에 다시는 우리의 그 콘텐츠들, 영화, 드라마, 음악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재생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벌써 3회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원영님부터 한번. 네, 방송 준비한다고 자료를 조금 검색했어요. 뭐 네. 뉴욕 케이팝 이런 식으로 쳤더니 네. 제가 쓴 기사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일보 기자 시절에 여기 뉴욕 한국일보 2011년 10월 24일자인데 네. 아주 제목도 거창하게 K-POP 뉴욕 침공하다 그 제목을 뽑았고 네. 근데 마침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SM 타운 라이브 뉴욕 공연이라고 있었어요. 뭐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강타. 사실 기라성 같았죠. 네. 강타도 왔었어요. 네, 그랬더니 강타가 아직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 바로 전날에 그 뭐 타블로이드 잡지 저기 신문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래도 160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 포스트와 함께 양대 타블로이드판 신문인 데일리 뉴스가 무려 5면에 걸쳐서
K-POP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이제 일종의 약간 절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터진 게 쌓이니까 2011년 우리의 문화 상품이 외국 주류 미디어에 소개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기특하고 좋았던 시절이 5년 전이에요. 이제는 조금 그걸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코디일 때문에 한국에서 PD 한 분이 왔는데 방송을 위해서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Do you know 싸이? 정말 물어보고 그 항상 하는 거 있죠. 아침 방송 손가락 원더풀 코리아 원더풀 코리아 이제 그것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억지로 원더풀 소리 왜 꼭 그 엄지손가락 원더풀 소리 꼭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유치한 이제는 좀 다 가식적이에요. 그런 거 다 그거 말고도 이미 약간 이제 밑바닥서부터 저는 분명히 K-POP 한류가 어느 정도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좋은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제 좀 개성, 아이덴티티, 그 천편일률을 벗어나는 모습을 이제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거 뭐 없이는 안 되겠지만 크리에이티브가 뭐예요? 그 크리에이터들이 조금은 이제 자존심과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개성 있는 좀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 예, 기대해 봅니다, 그런 거. 캔디님은?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요. 네, 알고 있어요. 예.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나아갔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저는 뭐 한마디만 하자면 제발 관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비두면. 네. 네. 그쵸. 그 왜 비키니 입은 여자 모습에 블러 처리를 하면 벗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더 야해요. 네, 더 야하고 네. 담배 핀 거에 블러 처리하면 약 같아요. 약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걸 안 하게 되거나 오히려 더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니까요. 네.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담배 피워 몸에 나쁜 거 다 압니다. 그거 가린다고 담배 필 사람이 안 피고 배울 사람이 안 배우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그런 유치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리밑을 가건 지하철을 가건 뭐 어디 도로에 있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뭐 덤블링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뭐 불편해하거나 신고하거나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냥 조금 시끄러워도 참고 들어주고 박수 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자유로운 누나.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미친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신고했다가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오늘 뉴욕 온 뒤로 가장 더운 날씨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녁도 못 너무 먹고 너무 더웠어요. 예.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사람 죽여서 죽여놓고 너무 더웠어요. 그러면 은 정상 참작 해줄 만큼 예. 정말 짜증나는 날씨였어요. 한국도 많이 덥다고 하던데 예. 그 까미의 이방이 돼서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랍인을 죽이는 것처럼 맞지 않아요? 아, 네 예. 맞는데 예. 그러신다는 건지. 아니, 그냥 그 얘기가. 네. 우리는 이 엇박자가 약간 또 방송의 매력 같다는 생각도 참 엇박자가 많아요, 보면. 예. 아이고,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저녁도 거르고 모여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유노 김치, 두유노 갱남 스타일을 창피한 게 아닙니다. 좋기를 강요하는 우리 모습이 좀 창피한 것이죠. 정갈한 한 그릇에 담겨야 될 비빔밥이 여물통에 담기는 순간 그건 소여물이지 비빔밥이 아닙니다. 무지개색 옷을 매번 갈아입고 해외 순방 간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편집 김태용, 내레이션 차명화, 로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 편성 및 디자인 호요요, 제작단지 일보 출연해 고캔디, 어건영, 그럴거리였습니다. 저품격 이슈 브리핑 딴지 NYB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